안녕하십니까? 발기부전을 주로 보는 그중에 이제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 진료를 주로 보는 비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남성의 강의 계속 이어가 보는데 발기부전의 신체적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를 보면 특히 젊은 환자분들이 내가 발기부전이 왜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제가 특별히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원인이 중요하지 않다.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원인을 알더라도 치료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발기부전의 기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게 된게 비아그라가 나온 이후부터 발기부전의 기전을 제대로 알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비아그라가 어떻게 발기부전을 치료하지라고 들여다보고 나서야 아, 발기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좀더 자세히 알게 된 거예요. 발기는 동맥에서 피를 보내주고 기본적으로는 정맥에서 피가 잘 나가지 않고 그래서 피가 고여가지고 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줄거나 나오는 게 너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둘다 문제가 생겼거나 이럴 때 발기부전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세 가지를 알기 전에는 잘 몰랐으니까 도플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우리가 기전을 잘 몰랐으니까 다양한 검사들을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심플하게 동맥, 정맥 혹은 둘 다인데 정맥인 경우는 정맥 누출성이라고 해요. 정맥에서 새서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20대 초반 혹은 이럴 때밖에 없는데 정맥만 문제가 아니고 정맥하고 동맥이 같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맥 결찰술을 예전에 우리가 비아그라 나오기 전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정맥을 막 묶어주면은 피가 들어가긴 하고 잘안 빠져나오니까 발기가 잘될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실제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어요. 근데 그 환자들이 길게 가질 못하는 거예요. 길게 가봐야 2, 3년 가면은 다시 발기부전이 오는 거예요. 수술을 그렇게 힘들여서 해놓고도 환자도 그 고생을 해서 수술을 해도 효과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와서는 정맥 결찰술은 거의 그 효용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맥 결찰술 요즘은 잘안 해요. 그럼 이 동맥 기능이 약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선천적인 거하고 후천적인 거예요. 대체로 선천적인 동맥 기능 부전 환자들은 20대 초중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되면은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타고나기를 음경의 동맥 기능이 약하게 타고난 거예요. 근데 이런 선천적인 경우와 다르게 후천적인 거는 뭐냐면은 손상이거나 질병 이두 가지로 옵니다. 손상은 말 그대로 음경이 뭐 다쳤던 거예요. 질환은 뭐냐면은 요즘들 많이 대두되고 있는 대사증후군들,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이런 것들이 이 질환의 원인이 돼요. 왜? 이놈들이 음경 동맥을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동맥 손상이라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동맥이 파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물을 피를 짜주는 보내주는 파이프인데 이 파이프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안에 찌꺼기가 쌓여서 가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음경 동맥은 이 관상 동맥에 심장 먹여 살리는 관상 동맥 두께에 음경 동맥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가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찌꺼기가 쌓여가면은 어느 게더 빨리 막히겠습니까? 가는 게 먼저 막혀요. 그래서 음경 동맥이 잘 막히고 잘 손상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당뇨 환자들이 당뇨를 진단받고 발기부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50%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관상동맥 학회나 이런 데뭐 비뇨기과 학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권고하는 바가 저도 진료 볼때 그렇게 하는데 당신 당뇨 환자인데 발기부전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자, 지금 가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아본든가 관상동맥에 대한 진단을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왜? 발기부전이 오면 관상동맥이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질병의 코스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차이는 관상동맥은 그나마 좀 두꺼우니까 흔히 잘 아시겠지만 스텐트를 넣는다든가 거기 시술을 해서 넓힐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음경동맥은 그거보다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좁기 때문에 거기 시술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상동맥하고 치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 말고 독특한 발기부전의 원인, 신체적인 원인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수술, 전립선암이나 방광암이나 대장암 수술이에요. 이런 수술을 받을 때는 이전에 환자가 발기가 잘 됐어도 이런 수술을 거치면서 음경으로 가는, 특히 해면체로 가는 발기를 담당하는 혈관과 신경에 손상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아무리 내가 당뇨가 없고 다른 혈관 질환이 없어도 혈관 자체나 신경 자체가 끊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서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특징적으로 주사제나 먹는 약에 잘 반응을 안 해요. 그럴 때 이제 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발기부전의 신체적 원인은 다양할 수 있어요. 뭐 혈관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질환 원인도 있고 외상 원인도 있고 수술적인 경우도 있고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맥이 손상돼서 더 이상 음경 헤면체로 피를 잘 공급을 못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비가역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제 진료 이제 제 진료 지침이에요. 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